와, 너무 예쁘다. 이게 뭐죠? 비싼 제품이지 않을까. 유튜브에서 편지까지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생일 선물 언박싱!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는 제 생일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저번 달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지인분들한테 받은 생일 선물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선물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것부터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 영상 찍으려고 모아두고 기다렸는데 진짜 뜯고 싶어 갖고 미친 줄 알았어요. 와우, 짜잔! 바로 디올 어딕트 립글로우인데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되게 자주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거든요. 또 친구가 센스 있게,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사려고 막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생일 선물로 보내줬네요. 주 땡땡씨 감사합니다. 다음 요거 박스는 엄청 큰데 안에 열기가 굉장히 힘드네. 이거 클로 팔찌인데 제 탄생화에 맞는 팔찌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한번 차볼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쁜가요? 성 땡땡씨 감사합니다. 검열하는 사람 같아. 자, 다음 다음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오! 칼을 괜히 사용했어. 샤넬이 찍혔어. 마음이 너무 아파. 어떡해. 아, 칼은 사용하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 열자마자 이렇게 샤넬 이런 게 있을 줄이야. 나는 몰랐지. 로고가 찍혔어.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별거 없네. 주문서가 들어있고요. 조심스럽게 뜯어야 될 것 같아. 이것만으로도 너무 예쁘다. 짜라짜란 짠. 샤넬 향수예요. 이거는 깡스타일리스트님이 선물해주신 건데 제가 평소에도 이 향수를 쓰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아시고 제가 쓴 향수 똑같은 걸 선물해주셨어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쓰는 향수 아까워갖고 조금씩 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겨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제가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요거를 또 뜯어서 쓰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상자가 진짜 너무 예쁘다. 깡스타일리스트님 감사합니다. 역시 패션 유튜버라서 그런지 센스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요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칼슘,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D 해갖고 요거는 안재혁 오빠가 선물을 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역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선물로 안 줬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마 10대 분들이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친구들끼리 이런 거 안 주고 받잖아요. 근데 제 나이 때 되잖아요? 지인들한테 선물할 때 이런 비타민 같은 거 주고받고 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몸을 챙겨야 될 나이가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도 취급주의가 있으니까 칼로 개봉 안 할게요. 어? 샤넬이 다 취급주의구나? 하나가 더 나왔어요, 여러분. 귀여운 종이 미니백에 담겨져 왔어요. 이것도 유튜버 루리가 선물을 해줬어요. 제가 샤넬 립스틱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루리가 이렇게 선물을 해줘갖고 처음으로 써보게 되는 것 같아요. 파우치가 뭔가 굉장히 멋있어질 것 같아요. 뚜껑에도 보시면 딱. 그리고 요즘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보면 컬러 같은 거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컬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데일리하기 바르기 좋은 그런 컬러를 한번 골라봤어요. 짠, 역시 샤넬인가 봐. 아껴서 잘 쓰도록 할게요. 고마워 루리양. 이거는 칼로 안 뜯었으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좀 전시를 해놔야겠어. 로고만으로도 그 멋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은 요거를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뭔 거 같으세요, 여러분? 엔터쿠션이라고 스트레스 해소하라고 요거를 선물로 보내줬거든요. 뭐야? 뭐 연결하는 게 있는데요?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이걸 이렇게 눌러라. 안에 뭔가가 전선 회로가 이렇게 있어요. 아마 이걸 누르면 엔터 버튼이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편집 같은 거 할 때 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버벅여! 왜 이렇게 버벅여! 약간 요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사용을 할게요, 여러분. 이 선물 준 친구는 저랑 같이 그 꾸안꾸 노래 같이 부른 그 친구예요. 안 고장 날려나, 근데 이거?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거 개봉해볼까? 이쁘다. 록시땅 제품인데요. 우와,
이렇게 뭔가 잔뜩 들어줬어요. 동대문 도매시장 세일했을 때 같이 쇼핑하러 갔던 바로 그 친구가 선물로 보내줬어요. 녹시땅 숙면 세트라고 해갖고 자기가 사용을 해봤는데 되게 좋아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미니미한 이런 핸드크림도 있고 필로우 미스트, 녹시땅 비누, 요것도 이제 필로우 미스트, 오 귀여운 수면 안대까지 들어가 있어요. 제가 편집 같은 거 하면 이제 아침에 잠들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이 안대 쓰고 이 미스트 뿌리면 뭔가 숙면을 잘 취할 수 있게 해주나 봐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착착 뿌리고 이거 딱 착용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노땡땡씨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거. 나이가 먹었다는 게 이런 데서도 느껴지죠? 고려 홍삼 정수틱. 요거는 박땡땡씨가 보내줬는데 그 친구가 귤도 보내주고 또 요 홍삼도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귤이랑 포도랑 뭐 치킨이랑 케이크랑 이런 것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는 이미 다 먹고 없어갖고 이제 상자에 있는 것만 개봉을 하게 됐는데 요거 맛있게 먹고 몸 튼튼하게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 생일 때는 카레를 선물해줬어요. 요즘에 요리하는 게 취미가 생겼다 그래서 중식도를 선물해줬습니다. 이 홍삼이 또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좋다고 하잖아요. 아주 나한테 딱인 것 같아. 요거는 어? 뭐지? 캔들? 캔들인가? 어? 양키 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해요. 조땡땡씨가 선물로 보내줬어요. 캔들 여기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이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여기서 이제 불이 나오면서 뚜껑이 오로라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멋있게 불빛이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얘는 안 맞는구나. 이것도 제가 향기를 골랐는데 미드나잇 자스민 향으로 골랐어요. 제가 또 이제 화이트 컬러 좋아하잖아요. 향도 좋고 컬러도 웬만하면 흰색으로. 그 다음은 얘 혼자 이 포장지가 핑크색이에요. 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저한테 안성맞춤인 선물을 보내줬어요. 친구가 그 비싼 걸 시크릿 주주 별의 여신 크리에이터 캠코더를 선물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카메라 바꾸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선물로 받게 되었고 너무 감동이에요. 앞으로 이걸로 영상 찍도록 할게요. 김도혜야. 스니커샵에서 일을 하면서 시크릿 주주 캠코더를 선물해주는구나. 정말 멋진 친구구나. 캠코더가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시크릿 박스. 와 여러분 박스 너무 멋있죠?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우와 너무 멋있다. 신분증 같은 건데 뒤에 보시면 사진 붙이고 아래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와 촬영 다닐 때 딱 이렇게 메고 다니면 너무 좋겠다. 그쵸? 어머 안 그래도 이런 거 필요했는데 이제 슬레이트 딱 촬영할 때 촬영 시작! 마이크, 캠코더까지. 이게 장난 아닌 게 마이크를요 낄 수가 있어요. 화면도 열려요 여러분. 그리고 안에 보시면 건전지가 없나 지금? 이렇게 또 내 공부함을 갖고 오게 만드는구나. 이게 뭐라고 건전지가 세 개나 들어가. 안녕 크리에이터 쥐쥐와 함께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 보아요. 렛츠고. 오 마이크 대박. 오 치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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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링. 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말 캠코더 갖고 싶었는데. 쉬었다 할게요. 이거 혼자 말해 자꾸. 그 다음 쉬었다 다시 할게요. 주주가 자꾸 말을 걸어요. 화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김땡땡씨가 선물해준 건데 인테리어용으로 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이제 자취를 하는데 그 역시 자취생의 센스답게 귀여운 또 식물을 선물해줬습니다. 고마워요.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이거는 캔들 워머고 이것도 귀여운 또 양키 캔들을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는 저희 편집자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편집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가요? 소프트 블랭킷이라는 향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화이트 컬러로. 이것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캔들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됐네. 전기장판처럼. 자 이거 상자가 엄청 커요. 도대체 이게 뭐지? 요거는 이제 핫바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 집으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제가 뭔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어? 요게 뭐죠? 여러분? 여기 분명 카카오 프렌즈가 있어갖고 나는 카카오 프렌즈 뭐 인형이나 뭐 캔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뭐지? 근데 이거 좀 멋있다. 이 언니 얼굴 깨질 것 같아갖고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 보여. 카카오 프렌즈랑 아오키지랑 같이 콜라보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신기해요. 진짜 신기하다. 핫바님 이거 뭐예요? 한번 연결해볼까? 오 켜졌다? 2단? 3단 이렇게 밝기 조절도 돼요. 언니야 얼굴이 단발머리 이렇게
어떤 이분 누구지?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진짜 멋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이거 압구정이 막 꼬르소꼬무 같은데 가면 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걸? 너무 기품이 있어갖고 방을 조금 더 기품 있게 꾸며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딱 근데 갖다 놓으면 방의 퀄리티가 진짜 올라가겠다. 아빠님 감사합니다. 그대의 눈동자의 치얼스. 띵. 그 다음 제품은 오! 종이 박스만 봐도 아시겠죠? 바로 JW 앤더슨 제품인데 오! 더스트백을 열면 JW 앤더슨 토트백인데 요건 이제 오생남 씨가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번에 받은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JW 앤더슨 가방이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유용하게 잘 맬 것 같아요. 일단 크기도 굉장히 크고 스트랩 부분에도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가죽으로 여밀 수 있게 돼 있고 종이를 빼면 여기에 안주머니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방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재질이 펠트 재질로 되어 있는데 컬러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저기 룩의 포인트로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으로 선물해 준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주 오생남 감사합니다. 오생남 씨가 제가 이제 스타일링 할 때마다 토트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또 마땅한 토트백이 없어서 아 딱히 뭐 마땅한 게 없는데 할 때마다 막 아 왜 너는 토트백이 없어 하면서 굉장히 짜증이 나갖고 직접 이렇게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좀 없어야 되는 물건이 많아질 것 같아요. 백팩이 없어 이 나는 롱패딩도 없어 이 실은 요거는 제가 메고 몇 번이나 외출을 했어요. 이거랑 딱 그 JW 바지랑 매치하면 딸릴 텐데 그것도 탕진하게 만드는 또 그런 가방이네. 또 이렇게 이 가방이 그 김나영 씨도 메고 뭐 송민호 씨도 메고 되게 유명한 셀럽들이 많이 착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유튜브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온 선물입니다. 어떻게 또 유튜브에서 또 제 생일인 걸 알고 이렇게 또 선물을 나한테만 주는 건가? 짜라짜라짜 그냥 검정색 솜이 들어있고 안을 열어보면 짜라짜라 와 이렇게 유튜브에서 편지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 극소수만 달성한 엄청난 기록입니다. 이에 존경의 증표인 실버 크리에이터 어워즈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 수 100만 명 돌파가 아직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이뤄내실 것입니다. 귀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CEO 이 안에는 아! 실버 버튼이 드디어 왔어요. 우와 완전 반짝반짝해. 여기 보시면 팍 에스터 우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 아, 뒤에 액자라도 걸 수 있게 돼 있구나.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나? 세워놓는 건 없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되나? 오, 지금 이거를 보니까 되게 약간 뭉클한 감정이 드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원래 목표가 이 실버 버튼이었어요. 나는 10만 명 정도 까지면 진짜 만족을 한다. 왜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4년 동안 거의 한 3만 명 정도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아 진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이제 혼자서 생각했을 때 아 실버 버튼 나중에 내가 받게 되면 개봉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것도 속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편소설 상중하로 적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근데 이렇게 막상 딱 개봉을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떠오르질 않네요. 감정적인 것 같아요. 또 오늘 생일 선물을 한번 개봉을 해봤는데 지인분들이 주신 생일 선물도 너무 값지고 귀하고 감사하지만 이 실버 버튼은 정말 뜻깊은 것 같아요. 이 실버 버튼은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잖아요. 또 어떻게 이 실버 버튼이 제 생일 날짜에 맞춰갖고 이렇게 같이 왔어요. 빨리 개봉을 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이렇게 개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목표는 원래 10만이었지만 앞으로 더 큰 목표 100만 가자? 아 100만은 약간 무리수인가? 편지에는 100만까지 빨리 이뤄질 것 같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지만 제 생각은 빨리 안 이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만은 약간 저한테 무리수인 것 같고 20만이 되도록 열심히 또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요거 까면서 특별한 영상을 찍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버 버튼을 개봉하면서 실버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준 룩을 찍어볼까, 실버 착장을 한번 입어볼까, 뭐 이런 이상한 것도 많이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 되게 진지한 인생 이야기를 할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생일 선물하고 같이 개봉을 하는 것도 되게 뜻깊은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개봉을 해봅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건 되게 쿨하게 뜯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쿨하지가 못하네요, 제가. 왜냐면 중간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돈도 못 벌고 한 달에 막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밖에 못 벌고 손가락 쭉쭉 빨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가족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지인분들을 그렇게 잘 챙기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생일 때가 돼갖고 많은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신 실버 버튼까지 같이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엄청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